드디어 마지막 대상의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상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AI. 에? 아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을 타? 말도 안 돼. 아니요, 말 됩니다. 최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여성들이 모여 달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묘한 분위기의 그림. 말 안 해주면 사람이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는 AI를 활용한 창작물 제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상에 대한 번복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수상자인 제이슨 앨런은 SNS를 통해 AI로 만든 작품을 출품한 과정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품 3장을 출품하는 데에 든 비용은 $11. 앨런은 대상 상금으로 $300를 받고 출품한 작품들을 각각 $750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앨런의 행보에 수많은 미술인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AI가 그린 거지 인간이 그린 거냐? AI가 대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한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다. 이런 반응도 이해는 가는 게 몇 분이면 몇십 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창작물의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불명확한 구석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니 AI로 작품 하나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는데요. 알렌이 사용했던 미드전이라는 AI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 이 미드전이 채널에 가입을 하면 AI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에 슬래시 이미진이라고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렌이 생성했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페라 극장이 있었고요. 뭔가 창 밖으로 달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뭔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이 창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텍스트로 연상되는 이미지 4쌍을 생성해줍니다. 이미지를 추출할 거면 U로 시작하는 버튼을, 그리고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V로 시작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한번 1번을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4쌍 중에 저는 3번을 선택했고요. 이미지의 스케일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퀄리티도 높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뽑아와 봤는데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여기 달도 굉장히 꽉 차 있고 이제부터 이 그림은 제 겁니다. 와우. 이미지는 캡션과 함께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각종 화풍까지 학습해서 이런 그림까지 생성이 가능하니 AI가 사람 이기고 수상하는 게 이상하지만은 않은데, 아 이거 그림도 뽑았겠다. 저도 이 그림으로 미술 대회 한번 나가볼까요? 참나, 네가 뭔데? 라며 코웃음 치신 분들도, 어? 천재인데? 라며 솔깃하신 분들도 모두 정상입니다. AI가 구현한 이미지의 퀄리티를 떠나 AI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지, AI 사용자를 저작자로 볼지는 여전히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미술 작품 하나에 들어가는 노동을 생각했을 때 AI로 뚝딱 만든 작품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 싶다가도, 붓이나 디자인 프로그램처럼 AI를 창작 도구의 범주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앨런의 경우에도 AI가 수백 장의 그림을 생성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명령 프롬프트에 활용할 최적의 멘트를 생각해낸 것도, 수백 장의 이미지를 더 멋있는 방향으로 튜닝한 것도, 그 중에 괜찮은 이미지만 골라낸 것도 결국은 앨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AI 창작물들이 나오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AI 시아가 쓴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했지만 저작권 등록에는 실패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AI의 존재를 배제하고 제정된 법을 AI가 만든 창작물에 적용한다는 게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사용되는 무료 음원 중에도 AI가 작곡한 곡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는 이렇게 AI 창작물이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창작물이 범람하는 미래에 대비해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 중인데요.
위원회 1기와 2기를 거쳐 2년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지도 애매하고요. AI 창작물에 얽힌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다릅니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AI 창작물 생산자는 기술에 투자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기술 연구 의지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AI 창작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AI 창작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할지도 애매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보호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수 인간 창작물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저작재산권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기술 수준에서 보다 정교한 창작물이 대량 생산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보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 지식재산, AI 창작에 기여한 인간이나 법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빅데이터를 이용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책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관련법을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여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상황을 주시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6년 사이에 AI가 미술대회 대상까지 타는 걸 보면 어려운 결정을 실행해야 할 날이 머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